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이 어쨌건 거의 통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문제점들이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벌써부터 여기저기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그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추진한 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에 직업과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데요.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면서도 몇 가지 지적사항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언론의 경우 1인 미디어나 팟캐스트 등 다양한 언론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사립학교 교직원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사항들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공직자 위주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 종사자 등으로 넓혀져 물타기 논란이 제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기강을 확립하자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게 넓어지면서 애초에 취지는 좀 많이 희석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특히 통과가 보류된 이해관계 충돌 방지 관련 내용이 추가가 될 경우 최대 국민 2천만 명에게 이번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약간 자유에 대해서도 그 국민 자유에 대해서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2천만 명이면은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김영란법 적용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데다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또 직업의 자유까지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두분 중에 한 분은 이번 김영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따라서 법 만능주의에 따른 위헌 심판이 앞으로 많이 청구될 소지가 크다라는 지적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정무위는 오는 12일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정무위 안으로 이번 법안을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직 구분능선을 넘지 못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 김영란법 제대로 통과가 될수 있을지는 조금 더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7개월 만에 국회 내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향후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를 위한 한 걸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